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뚜레쥬르에서 이렇게 케이크가 새로 나왔어요. 뭐 케이크는 프리미엄 케이크라고 해서 일단 나왔고요. 순서대로예요. 여기 앞에 있는 게 더블 딥 카카오 보시면은 이렇게 더블 두 가지 새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옆에는 아몬드 밀크 프레즈 있고 여기 세 번째는 크런치 마끼아또, 뭐 캐러멜 마끼아또 그런 것 같아요. 마끼아또 케이크고 여기는 모찌모찌 그린티. 아 뭔가 리듬감이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떠먹는 스트로베리 치즈볼이고요. 여섯 번째는 떠먹는 쿠키앤 크림볼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이게 제일 메인인가 봐요. 그막 포스터에 이게 제일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지점마다 메뉴 다른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역시 요즘은 딸기철. 여기 아몬드 밀크, 아몬드랑 밀홀. 이거 크림이 생크림이 아니라 밀크 우유 크림인가 봐요. 홀 안에 딸기째 홀. 이거 아몬드 밀크 맞나? 스트로베리라는 이름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야. 압도씨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우와, 응? 캐러멜 맛이 나요. 왜 그러지? 이게 이름은 아몬드 밀크인데 되게 고소하다. 진짜 캐러멜 맛이야. 또그 실험 먹는 것 같지. 우와, 안에 딸기잼들이 맛있어요. 이거 메인으로 내보낼 만해요. 안엔 냉동 딸기예요. 그 옆에 세 번째는 크런치 마끼아또 케이크. 크런치, 좀 크런치하다, 아삭아삭하다. 좀 아삭아삭한 마끼아또, 뭐 캐러멜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캐러멜 마끼아또. 커피인데요? 크림은 이거 커피 크림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어른들이 일단 크림을 정말 좋아하실 것 같네요. 아몬드 케이크. 네, 저 이거 아몬드 케이크 먹자마자 우와 했어요. 이 오빠 마리텐 나가는 거 보고 싶다. 에이, 카카오로 충분히 봐주시면 돼요. 어우, 너무 막 후두두둑 떨어지는데, 이거는, 아, 빵이 제가 안 좋아하네요. 크림이 없어요. 빵은 근데 촉촉해요. 크림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아. 위에 크림이 맞네요. 위에 크림이 되게 두껍게 있어요. 제일 이쪽. 나 방송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또 먹네요. 아까 그 우리 아침 먹고 점심 먹잖아요. 아까는 밥이었으면 지금 디저트. 빵색이 두 가지인데 맛이 다르나요? 제가 두 가지를 따로 먹은 게 아니라 같이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른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커피 향이 되게 강하고요. 여긴 이름만 보면은, 이름이랑 그 메뉴의 그 맛이랑 좀 많이 달라요. 뚜레쥬르 괜찮아졌다. 느낌이 조금 그 투썸플레이스 같아진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는 더블 딥 카카오. 더블 딥두 가지 초코. 두 가지의 진한 카카오. 두 가지의 진한 초코. 아, 이거다. 보시면 앞에는 좀 끈적끈적한 초코 있죠? 초코가 위에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투썸이 뚜레쥬르에서 빵을 갖고 오더라고요. 같은 계열사일걸요, 아마? 뚜레쥬르랑 투썸이랑 둘다 CJ 계열로 알고 있어요. 빵 쫀득쫀득. 쫀득쫀득해요. 아우, 죄송해요. 오늘 너무 잘못 퍼먹네요. 맛있다. 이번에는 모찌모찌 그린티. 모찌가 찹쌀이거든요. 찹쌀 떡을 모찌라고 하는데, 왜 모찌모찌인지. 앞접시 하나 해도 좋을 듯,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헐! 님들은 지금 안에 못 보셨겠죠? 안에가 초래요, 초록색. 찹쌀떡 어딨지? 아, 우리 팥빙수 드실 때 나오는 그 찹쌀떡 있죠? 아, 이게 박혀 있구나. 크림이 조금 거칠어요. 홍차? 아닌데? 홍차인가? 녹차 찹쌀떡인가? 아니요, 녹차 시트고요. 안에 팥빙수 먹을 때 먹는 찹쌀떡이 들어있어요. 이건 되게 제 입맛은 아니에요. 좀 뻑뻑해요. 근데 좀 뻑뻑한 케이크 좋아하시고, 좀 생크림도 조금 이렇게 일반 생크림이나 우유크림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입자가 되게 좀 씹히는 것 같아요. 가루 같은 게 씹힌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생크림이? 아, 크림이? 꼭 되게 견과류 막 오곡 그런 거 있죠? 그런 맛 나요. 그막 현미차 그런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떠먹는 스트로베리 치즈볼. 이거는 겉에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안에는 뭐 베리도 있고요. 아우 참. 어우. 상큼하다. 딸기인데 달달한 그런 딸기란 느낌보단 상큼한 딸기 있죠. 그럼 가운데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운데 거는 아몬드 밀크 프레즈 맞는 것 같아요. 명수 중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깜빡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팔고, 그런 떠먹는
쿠키. 투썸 아이스박스랑 쿠키앤크림 어떻게 다른지 일단 그건 네모나고 이거는 동그랗고요. 이거는 빵 시트가 초코라 초코 향이 더 진해요. 이거는 초코빵이랑 쿠키앤크림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와. 근데 크기는 다좀 작은 편이에요. 딸기잼들이 오늘 딱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라 치면은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겁나 맛있어요. 다른 것도 다 맛있는데 얘네는 겁나 맛있어요. 딸기잼 안 다냐고요? 먹어볼게요. 별로 그닥? 그냥 뭐 딸기잼인데 되게 막 자극적으로 달진 않아요. 아, 우유요? 아메리카노. Can you finish that? I don't know yet. 제일 별론 건 이거 모찌모찌요. 좀 제가 좋아하는 크림류가 아니에요. 이건 좀 뻑뻑해요. 근데 이건 오곡 향도 맛도 나고 딸기잼이랑 스트로베리 치즈볼 같이 먹어도 이거는 좀 상큼한 딸기 맛이 나요. 저는 달달한 딸기는 좋은데 상큼한 베리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요, 요거 모찌모찌는 쫀득이 아니라 안에 찹쌀떡이 있어요. 팥빙수 먹을 때 먹는 찹쌀떡이. 녹차랑 초코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맛있죠? 맞아, 베스킨라빈스의 초코맛 무스 그거. 녹차랑 같이 초코랑 녹차 맛은 어때요? 완전 초록초록한데 녹차가 얼마나 진한가요? 다 이것도 말하는 게다제 기준인데 되게 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녹차 맛보다는 그 크림 있죠? 좀 곡물 크림 이 맛이 더센 편이에요. 아, 초코 위에 있는 걸 애껴 먹느라. 그리고 아까 느끼오신 분들 못 보셨죠? 모찌모찌, 왜 모찌모찌냐면은 이렇게 가운데 팥빙수에 있는 찹쌀떡들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크림이 꼭 커스타드 같은 그런 고소한 달달한 크림 있죠? 좀 노란 색깔. 생크림, 우유크림이 아니라 프레즈는 딸기로 만든 음료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딸기 잼보단 조금 덜 달았구나.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그 뭐냐 캐러멜 시럽으로 이렇게 끈끈하게 다 섞어 먹어봐요. 이리 와봐. 여기 좀만 먹고 여기에다가 섞어서 먹어볼게요. 아, 진짜? 비행기에서 와이파이 되는데 속도 생각보다 빠름. 뭐지? 잠깐만요. 이게 떠먹는 스트로베리. 아, 안에 치즈가 이렇게 있구나. 아, 네, 그래요. 뭐지, 5월 달까지 뭐, 쉰다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됐네. 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좀 허연 거 있거든요. 이게 치즈 볼까진 아닌데? 뭔가 치즈 볼이라니까 동글동글한 거 어디 갔나 했거든요. 뭐 치즈 볼까진 아니고 그냥 치즈. 뭐 치즈 스퀘어. 네모나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어설프게 배워서. 생각보다 떠먹는 요거 쿠키는 좀 별로다, 진짜. 초코가 미스 같아요. 나 안에 크런치 볼 엄마는 외계인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크런치 볼좀큰게 들어있긴 한데 조금 아쉽다. 아 아, 치즈 볼이 동글동글한 그 볼이 아니라 볼 있죠? 그렇게 우리 아, 그 볼을 말하는 걸 수도 있구나. 더블 딥 케이크 입을 먹어주대요. 귀염 쳐하지 마라. 입을 좀 이따가 먹을게요. 마지막에 좀 하이라이트로. 저는 위에 요런 초코가 좀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딱딱한 초코는 싫어요. 그래서 방송할 때는 이렇게 가끔 먹는데 웬만하면 다 걸러내요. 그리고 이거는 초코도 종류가 두 개네요. 초코도 진한 부분이 있고요. 연한 부분이 있어요. 벤츠님, 감기 걸렸을 땐뭐 먹나요? 삼겹살 먹어요. 삼겹살. 어우, 얘네 되게 귀엽게 초코볼 4개가 똥똥똥똥 있네요. 벤츠님은 기분이 우울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여행 프로를 봐요. 뭔가 대리만족? 아우, 감사합니다. 3,000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크런치 하면 아삭아삭할 것 같은데, 아삭아삭함이 조금은 덜해요. 제가 늦게 사가 그런가.
아직도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얘랑은. 식감이 되게 어색해요. 요새 케이크 많이 먹는, 제가 케이크 먹을 때가 제일 인상 깊으신가 봐요. 이것저것 되게 많이 먹거든요. 케이크 먹을 때마다 그냥 인상 깊게 봐주시나 봐요. 아, 너무 덥다.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아, 그래요? 5분 전에 그 케이크 먹은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됐나 봐요. 500일 그때 아무튼 이거 개인적으로 전 요거 이번에 프리미엄으로 나온 것 중에 떠먹는 것들은 조금 아깝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떠먹는 거 우유에 말아 먹어요. 우유 케이크. 뭐 이건 조금 남았으니까 알겠어요. 뭐 오레오 아시죠? 이렇게 원하시는 촉촉한 빵 시트가 괜찮네. 제가 촉촉한 거, 눅눅한 거 좋아하거든요. 잘 먹어. 국밥 같네요. 녹차 케이크에 떡볶이 넣어 먹어봐요. 자, 임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 미국 가야 하는데, 미국 가서, 뭐지? 갑자기 미국 가갖고, 그, 에펠탑 사진 찍어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더블디 카카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2부를 이제 먹을게요. 아우야. 2부를 개야죠, 일단. 2부를. 아우, 안 되겠다. 이게 크림이 좀더 녹았거든요. 아. 2부를 갰다. 우리 뭐 다들 아침에 이렇게 이불 계시잖아요. 차곡차곡 안 개고. 그냥 맛은 그냥 쫓고 있죠. 그냥 쫓고인데 쫀득쫀득해서 좋아요. 굳이 말안 해도 뭐 좋아하는지 딱 보이네요. 쉽죠? 케이크 다 먹고 하나 컵라면 딱 먹으면 좋겠다. 아까 먹었는데 컵라면. 이게 가운데가 흰색이 아니라 조금 누리끼리한 색이거든요. 맛있다. 커스터드보다 조금 덜 단데 괜찮아요. 벤츠님 모찌모찌 그린티 다시 안 먹을 듯. 뭐 살면서 한번 맛봤으면 된것 같아요, 이거는. 맛봤다. 저는 우유는 취향 없어요. 행사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우유에 케이크 부어서 먹어도요. 우유에 케이크를 부으라고요? 졸리죠. 케이크에 우유를 붓는 걸 텐데, 앞뒤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거는 부으면 별로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감흥이 없다, 이제. 뭐, 맛이 되게 없진 않은데, 지금의 포만감이 딱 좋네요. 방송할 때 항상 맛있게 먹고 싶거든요.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근데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먹어봤자 깨작깨작 자꾸 먹을 것 같아요. 녹화 끝! 안녕.